그런데 지인에게서 급한 연락이 한 통 왔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지금 완전 다 타버렸어. 어쩌다 이래 불어났었고. 그러니까. 아유 불쌍해라. 우리 재복이도 봐봐라. 내가 우리 재복이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 한 번을 병원을 한번 못 가보고. 근데 아드님? 어, 우리 작은 아들. 왜 마음이 아파요? 아, 8개월 돼가지고 화상을 입었어. 많이, 한 3도 이상. 그것만 보면 마음이 아프지. 지금 그거로 인해서 허리도 아프다고 이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지. 눈물 날라 하네. 화상 저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화상. 흉터도 남지만 마음의 상처도 심하고. 우리 재복이 그때 죽는 줄 알았어. 8개월 돼가지고 아장아장 걸었는데 막 걷지도 못하고 불쌍해. 보면 안 싫었고 뭐 저런 애들 도와줘야지 뭐. 아이고 눈물 나게. 불현듯 떠오른 지난날의 아픈 기억.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자식이 겪은 고통은 도무지 잊히질 않는가 보다. 화재가 난 집엔 아이가 다섯이다. 옷까지 하나 건지지 못한 채 일을 당했다고 하니 안쓰러운 마음에 상자 가득 어묵을 담는다.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두 사람인 만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단다. 어쨌든 그래도 집에 사람이 없었다니까. 사람은 안 내가 다치지. 사고 났을 다행이고. 때 내 사고 났을 때 그 이 흔을 10명을 흔을 하라더라고. 10명은 피를 많이 10명 흔을 해야 내가 수술로 들어간다더라고. 그때 내 흔을 해준 사람들 얼마나 고마워. 진짜 잊어버리지 않지.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은 뭐 큰 걸 해주든 작게 해주든 참 좋은 거지. 좋은 건데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 나도 그래 그렇게 고마울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힘이 좀 되겠지. 응? 다음이라도 또 보고. 또 더 줄 만하면 더 주고 오늘은 요것밖에 안 되네. 다음 날 이재 씨가 거창 시장에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왔다. 어 일찍 왔네. 이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기도 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많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 있어. 장사 안 될 때 주문은 들어와? 어, 아니죠. 그래도 뭐 그 좀 보충해 줄 거 좋지. 택배로. 아. 뭐 연휴 어떻대요? 괜찮아. 살기도 좋다. 엄청 잘 지내. 형님은 기술 내가 좋은 것다. 안 좋아? 에이, 잘 지내. 엄청 잘 지내. 나하고 안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고 부산에서 공장을 크게 했거든. 그 완제품을 했는데 내가 그때 어묵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묵을 제대로 이 반죽을 제대로 못해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장사가 당연히 장사 안 되니까 고생을 많이 했지 내가. 그래 이제 요 형님이 그래도 뭐 외상도 하고 해갖고 많이 나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때.
이재 씨에게 물심양면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이웃. 그가 장사할 자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 씨는 자신이 하던 거창시장의 가게 자리를 선뜻 내줬다. 실제로 행정관보다도 더 좀 자주 보니까 적어도 5일만에 한 번은 보니까 그 장당나라 오니까 그럼 내가 또 한 번도 갔다 갔다 하면 뭐 들리면 그 함량 들리다 오고 긴장이 없으니까 뭐 서로 도움 많이 되지 뭐 이게 좋다 그러면 다 바로 전화하고 자기가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내한테 전화하고 뭐 그렇지 뭐. 서로 묻고 가르쳐주고 배우고.